백만 송이 장미 인트로하고 주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이 노래에서 인트로가 굉장히 세련되게 사용이 됐어요. 코드 두 개밖에 없는데 원곡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됐으니까 한번 해보세요. 먼저 해볼게요. 여기까지예요. 자, 처음에 사용되는 코드 A 마이너고요.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. 하나씩 밀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. 자, 줄 튕기는 순서 5, 4, 3, 2. 하나, 둘, 셋, 넷. 두 번째 코드는 F샵 마이너 플랫 6, 5, 1A라는 코드인데 조금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줄 튕기는 줄 번호 알려드릴게요. 2번 프렛 3번 줄 검지고요. 3번 프렛 2번 줄 중지. 4번 프렛 4번 줄 약지예요. 줄 튕기는 순서는 5, 4, 3, 2. 다시 돌아와서 A 마이너. 하나, 둘, 셋, 넷. 다시 가서 하나, 세. 여기까지 인트로입니다. 그리고 노래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주법은 3핑거 주법이에요. 자, 해볼게요. 먼 옛날 내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데, 자, A 마이너 줄 튕기는 순서 알려드릴게요. 5, 4, 3, 5, 2, 4, 3. 이거 줄 튕기는 순서 적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맨첫 번째 베이스 치는 게 살짝 길어요. 두박이에요, 두박.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. 1, 2, 3, 4, 5, 6, 7, 8 중에서 1, 2는 근음이에요. 1, 2, 3, 4, 5, 6, 7, 8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E7은 6, 4, 3, 6, 2, 4, 3 6, 4, 3, 6, 2, 4, 3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D-7은 4, 4, 3, 2, 4, 1, 3, 2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. B-7 플랫5도 5, 4, 3, 5, 2, 4, 3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? 그럼 간단하게 제가 쳐볼게요. 먼 옛날 계속 가면 되고요. 중간에 브릿지 파트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. 자, 9번까지 가지고 올라오시면 돼요. D-7 코드를 줄 튕기는 순서는 5, 3, 1, 2, 3, 4. 그리고 그대로 두 칸 더 밀어서 이번에는 4, 3, 2, 1 2, 3, 4 다시 두 칸 당겨서 이거 A마이너 코드예요. 하나, 2, 3, 4두칸 가서 4, 3, 2, 1 하면 이거 D 코드예요. 3, 4 A마이너하고 D를 브릿지로 쓴 거예요. 이런 거죠. 인트로에서는 이게 이렇게 쓰였죠. 이거를 브릿지에서는 살짝 바꿔서 이렇게 쓴 거예요. 코드 보이싱을 굉장히 세련되게 많이 사용해 놨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한번 자기 걸로 다 만들어서 연주해 보시고 후반부에 전조가 한번 돼요. 전조가 한번 되는 거는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여기가 전조가 한번 돼요. 이렇게 카포가 하나 올라가듯이 노래방에서 음정 버튼, 업 버튼을 한번 누른 그런 게 여기서 일어나는데 카포를 하나 올리시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똑같은 조로 불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 하지만 하고 싶다면 카포를 얼른 빼가지고 한칸 올려서 하시면 돼요. 안 그러면은 요거 코드가 이렇게 바뀌어요. 전부 다 바레 코드로 바뀝니다. 이제 모두가 그러나 사랑 카포 역할을 손가락이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 다 됐네요.